이 영상은 프리엘의 지원을 받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늘 그렇듯 제품 지원 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리뷰합니다. 사실 그대로 실험만으로 알려드리니 광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DJI가 아니라 제가 지원받은 게 있죠. 아무것도 세트 안 돼 있고요, 여러분. 사물면 들어온다는 건 됐지만 일단 시작이에요. 그 오늘 곰 왔어요, 곰. 그 캠핑 유튜버 요미곰. 네, 캠핑 유튜버 요미곰이고요. 어느 분 때문에 저도 드론을 샀어요. 프리엘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. 우리 프리엘한테 감사하고요. 아나모픽 렌즈랑 와이드 렌즈 있잖아요. 그 두 개의 ND 필터를 다섯 개를 다시 장착할 수 있는,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. 그러니까 와이드에다가 ND를 또 덮을 수 있는, 아나모픽의 ND 필터를 다시 덮댈 수 있는, 되게 효율성은 좋아요.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만 되게 비쌀 겁니다. 얘네들 ND 필터야 아시잖아요. 잘 만들어요. ND 16, 32, ND 64, 128, 256까지 굉장히 높은 숫자의 ND까지 지원합니다. 요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여기는 전국항입니다. 요트가 많은 전국항. 와이드 렌즈를 사용했을 때 저 요트가 몇 개까지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국항으로 왔어요. 생각해보니까 렌즈를 얘를 계속 바꿔 껴야 되는데 비행하면서는 좀 힘들 것 같고, 비행하지 않고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 빠뜨리면 진짜 웃기겠죠? 안 빠뜨리게 조심히 좀 해볼게요. 첫 번째로 사용해볼게요. 아유, 야, 바람 무섭다. 야. 와이드 렌즈 한번 사용해 볼게요. 렌즈가 없는 상태에서 와이드 렌즈를 착용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정도가 보이는 상태에서 요 와이드 앵글, 요 와이드 앵글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장착을 하면 이 정도가 더 보이는 거예요. 딱 요 상태에서 와이드 렌즈를 장착을 하면 이 정도가 더 보이는 거예요. 렌즈를 끼는데 살짝 옆으로 움직였습니다. 와이드 렌즈를 사용하면 약 20% 더 넓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. 정말 그 크기가 차이가 엄청납니다. 요 옆에 길을 안 보이게 이렇게 세워 보겠습니다. 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와이드 렌즈를 낀다면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거죠. 어마어마하게 넓은 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와이드 렌즈가 있다면은 넓은 개방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못 보던 게 보이니까요. 여기에 ND 필터까지 장착을 하면, 미니3의 좋은 점은 ND 필터를 장착했을 때 모션 블러가 오토로 했을 때도 만족스럽게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미니3의 ND 필터는 좋습니다. 그래서 ND 필터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. 날아가지 마. 날아갈 거면 너무 무섭다. ND 32로 장착해 보겠습니다. 그냥 이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행을 해볼게요. M모드에 광각렌즈가 부착됨이라고. 광각렌즈를 얘가 인식을 하네요. 모션블러의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. 미니3 프로는 오토모드에서 ND필터만 장착한다면 모션블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이번에 할 거는 아나모픽 맞나요? 날라가지마. 아나모픽 렌즈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시네마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. 이번엔 여기로 잡겠습니다. 요 아래에 물이 비치고 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아나모픽 렌즈를 끼면요. 끼시면 반사가
아, 해는 나오네요. 강한 빛이 비춰졌을 때 시네마틱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란 줄이 가는 거, 이게 아나모픽 렌즈입니다. 물에 비치는 그런 광량으로는 안 되고 태양이나 후레쉬처럼 정확하게 강한 빛이 집중되는 곳에 파란 라인이 생기는 거, 이게 아나모픽입니다. 미니3에 좋은 기능이 있죠. 돌리는 거 돌려보겠습니다. 아나모픽 렌즈 세로로 가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네.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아나모픽 렌즈만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렌즈는 정말 좀 흔하게 보는 렌즈는 아니에요. 좀 특이한 렌즈. 광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. 길이 딱 안 보이도록 이렇게 세워놓고 얘를 풀어서, 아, 광각 효과 또한 있네요. 아나모픽 렌즈지만 광각 효과가 있습니다. 길이 안 보이게 해놓고 아나모픽 렌즈를 끼니까 길이 보입니다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안 보이다가 보여요. 그러니까 아나모픽 렌즈가 와이드 앵글을 지원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왜곡이거든요. 길에 왜곡이 생긴다면은, 그러니까 이게 일자로 안 서 있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.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, 그렇게 보인다면 왜곡이 심한 거거든요. 하지만 얘는 렌즈가 정확하게 보이죠, 일자로. 그래서 아나모픽 렌즈를 빼고 딱 길이 안 보이게 이렇게 세웠을 때 아나모픽 렌즈를 끼면, 껴주면 이만큼이 더 보이죠.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렌즈는 늘 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휘어지는 왜곡도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. 렌즈에 과부하만 안 생긴다면 렌즈가 좀 무거워 보이긴 해, 얘가. 근데 이 정도는 버티겠죠. 렌즈가 좀 무거워 보이죠. 카툭티? 카툭티가 됐네. 카툭티, 카메라 툭 튀어나온 거. 얘보다 아나모픽이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. 태양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, 아나모픽은, 아나모픽 렌즈는 태양이 이렇게 보입니다. 저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이펙트 있게 좀 새로운 느낌? 신비한 느낌 드는 이런 장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걸로 한번 비행 한번 해볼게요. 이 태양 어쩔 거야. 좋다. 이렇게 해서. 근데 내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? 아, 세로냐? 아닌데? 지금 내가 좀 세로로 길다랗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생겼나?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여기에서 아나모픽을 휴대폰 렌즈? 휴대폰 렌즈를, 안 되는구나. 안 된다. 사람 얼굴이 좀 길어 보입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? 여기에서 빼볼게요. 앵글이 와이드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 같긴 한데, 조금 이질감이 생기긴 했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와이드 렌즈를 하니까 얼굴이 길어졌어. 아나모픽 렌즈는 얼굴이 길게 나옵니다. 그만큼 화면이 위아래가 늘려진다는 거죠. 얼굴이 길어진 거는 참 신기하네요. 여기에서 아나모픽이 아니라 와이드 앵글 렌즈, 요걸 한번 다시 껴볼게요. 아나모픽 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나모픽 보다는요. 그쵸? 와이드 렌즈는 비율이 왜곡 없이 잘 줄어든 것 같습니다.
드론으로 사진 찍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사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와이드렌즈는 항상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나모픽 렌즈는 햇빛이나 랜턴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ND 필터까지 준비되어 있어 이 렌즈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 올인원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. 렌즈 필터는 목적이 정확히 있을 때 구입하셔야 잘 쓸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구입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워. 저 카메라는 아직도 안 꺼지고 있네.